번째 거거든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건조기 34kg, 예, 건조기 지금 세탁기 끝나고요. 세탁 끝나고, 예, 지금 예, 지금 세탁이 이제,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꺼내는 중입니다. 아, 예. 예, 사장님,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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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이 다 끝나는데, 할 때는, 여기, 이름이 뭔가, 이게요? 카트기요. 아, 카트기를 대고 해야지. 빨래 카트. 예, 빨래 카트입니다, 빨래 카트기. 저는요, 초보라서 잘 몰라는 사장님 그런데, 세탁기가 사장님, 어떻게 세탁기가 32kg면 빨래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불은요? 뭐 이런 거는? 지금 겨울철에는 극세사 이불, 더블 사이즈로 3개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 넣으시면은, 물하고, 이제 빨래랑 들어가면서 세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개 정도 하면은 알맞고요. 그리고 얇은 이불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 그리고 중간선을 뭐 세탁량 특징선에서 중간선을 항상 이렇게 네. 유의해야 되는가요? 네네. 더 이상 넘어버리면은 예. 세척력도 떨어지고 예.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세척력이 예. 떨어지면서 예.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예. 많이 들어가면은 아. 세탁기도 유동이 생기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탈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 돌아가면서 얘가 너무 많이 넣으면 한쪽으로 몰려서 예. 나중에 급수 에러가 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수가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예. 넣으셔야지 세탁도 잘 되고 탈수도 잘 되고. 아, 그러면은 아니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건조기 이게는 거울이? 비치는 거울이에요. 아, 난 저 그 아니야 아, 착각했네. 지금 보니까 네네 저 보세요. 지금 예 여기까지 들어가요. 아, 넓게 잡으세요. 예, 이렇게 잡으시면은 예, 네, 사장님 예 보시죠. 아. 작가님 보이시죠? 예예. 양은 많이 들어가네, 여기 지금 건조기는. 지금 건조기는 많이 들어가요. 아, 건조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세탁기는, 예, 이건 지금 이 상태로 넣으시면은, 지금 저희가 다른,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싸거든요, 저희가. 40분에 예, 예. 5,000원인데, 아. 다른 데는 33분에 5,000원이에요. 아, 그리고 예. 지금 500원 예. 추가하실 때마다 4분이 예. 늘어나는데, 다른 예. 데는 3분이거든요. 아. 기로수도 저희가 지금 클린업 24라는 체인점인데, 여기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34kg, 아. 예. 건조기 34kg, 세탁기 32kg. 아.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40분에 5,000원 넣으셔도 덜 마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면 몇 분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조기는 돌아가다가 중간에 열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잠깐 지금 닫아볼게요. 아, 예. 아, 시청자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우리 사장님 목소리 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친다고요? 일단 사장님이 쌩얼이라서 안 됩니다. 네, 사장님이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요, 예, 지금 사장님 지금 보실 여기도 적정량 적정선을 맞추라는 게 지금 이 선을 맞추라는 게요. 아, 예. 돌아가면서 아. 세탁력, 그러니까 건조가 빨리 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아. 넣으시면은. 건조 예. 시간은 길어지고 예.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예. 그렇겠죠. 아, 예. 그래서 나눠서 예. 건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나눠서 하면 시간당으로 하면은 시간당으로 40분 하셔야지. 아, 근데 얘를 예. 하면은 근데 예. 어떤 분은 예. 어느 정도 말리시고 나서 집에 예. 가서 자연 건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네. 이거를 바로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예. 안 돼요. 아, 이 정도 해서는. 아, 그러면은. 극세사 이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얘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네. 몇 시간 돌아갑니까, 이게? 40분이요. 40분에 돌아가면은. 기본 40분이 돌아가요. 아, 그러면은. 근데 예. 지금 극세사는 40분 하시고요. 예. 얇은 이불은 30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네. 지금 양이 많단 말이죠? 네, 지금 극세사 예. 이불만 따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 40분 돌리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000원이요. 아, 그러면은. 두 개를. 그러니까 500원에 예. 4분이 늘어나니까. 예. 30분 정도, 3,000원이면은, 아, 예. 24분? 예. 그러면은, 46에 24, 2,400원이니까. 예. 되죠. 24. 아니다. 5. 5, 6, 30. 예. 네. 5, 6, 30. 맞나? 어떻게 되나? 5, 6, 24분. 4, 5, 6, 3.
1,000원에 8분이니까 예. 2,000원이면은 16분이죠. 예. 그리고 2,000원이면 16분이죠. 3, 8, 24. 예. 24분이죠. 예. 그러니까 3,000원에 24분이요. 예, 예. 그리고 30분 돌리려면은 예. 거기다가 예. 1,000원 더 넣으셔야지. 예. 그러면은 24에다가 500원 더 넣으시면은 24에서 32분이죠. 아, 좀 전에 이거 카드 냈기 때문에 그건 카드는 네. 안 됩니까? 이거는? 돼요, 돼요, 돼요. 아, 예. 지금 예. 립스기로 셀프 카운터로 이용하셨죠. 제가 2만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셀프 카운터로 예. 이용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 조절,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한 군데 다 넣으면은 더 안 마르겠죠? 뽀송뽀송은 안 되잖아요. 네, 뽀송뽀송. 아, 그러면은 나눠야 됩니다. 예, 네. 나눠야지 바로 덮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예, 무슨 냄새나는 거를 지금 듣고 있을 건데 집에 가서 바로 하려고 하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목에 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뽀송뽀송하게 막으려면요 나눠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예. 비용 때문에 예, 세탁기 두 개 돌리시고 하나 돌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비용은 예, 뭐 비용 어떻게 보면 여기는 또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도 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하면은, 이 정도면은, 바로 다 마릅니까? 네, 다 마릅니다. 아, 40분이면 예. 충분히 마릅니다. 아, 예, 얘는 30분, 얘는 얇기 예. 때문에 32분 하면 충분히 마르고요. 예. 얘 같은 경우에도 40분 예. 하면 충분히 마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네.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빨리 붙이고, 바깥으로 지금, 이게 지금 용량이 다 돼가지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예. 이건. 예, 예. 아니, 아니. 지금. 아, 예, 예. 예, 사장님, 이거는 지금 뭡니까? 아, 저희 사장님이 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편분이신가요? 네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혹시? 예. 지금 구미 예. GM웨딩 바로 맞은편에 신한모터스라고 예. 거기서 사업을 그러면 GM웨딩, GM웨딩이라고 하면 구미대학교 가는 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구미대학교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예. 좌측에 보면은 그러니까 GM웨딩 바로 맞은편 쪽에 신한모터스라고 크게 있어요. 아, 그러면 GM웨딩이 아, 뭐지 여기요? 건물이? 예식장이에요. 아, 예식장이요? 네네. 아, 예, 예. 예. 거기에는 그리고, 봉곡동 쪽인데 봉곡동에 상사들이 많이 있어요. 양쪽으로 해서. 아, 예. 또 사장님 여기는 네네.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고 세계 방송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아, 잘 몰랐습니다. 어, 아, 예, 여기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네네네. 예, 아프리카 가도 와이파이만 터지면요. 김시인만 쳐면요. 김시인만 쳐면은 전 세계 다 옵니다. 그런데 아, 한국 방송에서는 네네. 녹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세계 방송입니다. 아, 그러시고. 어,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아, 여기는, 예, 구미 문성 셀프 빨래방입니다. 셀프 빨래방. 예, 문의가 전화번호는요, 구미 문성 셀프 빨래방입니다. 클린업 24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예,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기는. 오, 예, 예. 예, 예. 가격이 저렴하죠? 오, 예.